돌려줬으면 좋겠어. 내가 무지무지 아끼던 거였거든. 그럼 그렇지, 네가 누가 꼬마 곳에 남송 아니랄까봐. 뭐야 꼬맹이, 줬다 뺐냐? 난 이거보다 송아랑 같이 사는 게 더 좋다. 오빠 고마워. 자, 됐냐? 난 방에 있어. 좀 이따 줄게. 알았어. 언니, 이거 벌써 쓴 거 같은데? 아, 한 번 줬던 건데 좀 쓴 거 같아서. 그럼 언니 이거 가지고 나한테 700원 줘야지. 뭐? 이 꼬사사니까. 송아 보러 올라왔어. 안녕하세요. 어제 추운데 돌아다녔을 텐데 감기 기운은 없어? 네, 계속 따뜻한 데 있어서 괜찮아요. 그래? 이 선생님이랑? 네, 막 오락실 가서 게임도 하고 선생님 차 타고 막 빙빙 돌고. 야, 같이 게임을 했단 말이야? 다니, 대박인데? 아, 나도 좀 데리고 가지. 그 정성으로 책 볼 생각은 없냐? 책 보잖아. 내가 말을 말아야지. 그래도 선생님이 계속 같이 있어주셨으니 망정이지. 하마터면 송아 추운 데서 큰일 날 뻔했다. 나 그 선생님 완전 좋아. 송아는 이 선생님이 마음에 든 모양이구나. 네, 완전 완전요. 어디야? 이 선생님네야? 어, 저 지금 일하는 중인데. 왜? 저 그럼 우리 이따 저녁 같이 먹을래? 애들 저녁은 내가 챙겨주고 나갈게. 반갑습니다. 아, 아. 다녀줬어요, 아버지? 안 따로 나간 사람이 어떻게 같이 들어와? 아유, 얘 저 집 앞에서 만났나 보디 뭐. 아, 저 드릴 말씀이시니까 좀 앉으시죠. 차 좀 준비하지? 예, 회장님. 아니 대체 무슨 말인데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러시나? 좋은 일이에요, 어머님. 둘이 어디 같이 나갔다 온 거야? 맞지? 건욱이네랑 식사하고 왔어요. 우경이랑 건욱이 그런 문제 때문에요. 애비 너 지금 뭘 하는 거야?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? 내가 좀 잠자코 있었더니 아예 대놓고 니들끼리 만나서 결혼 얘기를 해? 난 이 집의 어른도 아닌 거야? 야, 쌍지야. 그렇게 흥분부터 하지 말고 이 회장 말부터 들어보자. 네, 정식 상견례 전에 의견 정도 나누려고 만난 자리입니다. 어머님께 어른 드리려고 일찍 돌아왔고요. 이게 의논이냐? 통보지?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애민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었겠어? 다 니들끼리 결정하지 뭐하러 나한테 물어? 호경이, 네 생각도 할머님 생각이랑 같냐? 우경이가 오랫동안 고민했으니까 그렇게 결정했다면 믿어주고 싶어요. 아유, 호경이 너까지. 우리 집에서 나만 눈이 하나고 다들 눈이 두 개지? 응? 결사반대한 나만 나쁜 년이야. 할머니, 제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? 결혼해. 아, 누가 뭐래? 건우기만은 아니라고 했잖아. 그 집은 죽어도 끔찍하고 싫다고 했잖아. 야, 쌍지야. 어? 밖에서 나왔으니 근본을 모르는 것만 해도 찝찝한데 평생 그 사실을 감춘 걸 생각해봐. 어? 안으로는 골물대로 골맞는데 밖에서는 화목한 척 쇼를 하고. 진심이란 요만큼도 없는 집안에 우경이를 보내야겠어? 내가 호경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우경이까지 생각해서 말리는 거 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? 밖에서 남의 집 속사정을 어떻게 속속들이 할 수 있습니까? 어, 알았어. 그렇다면 오늘부로 난 이 집에 없는 사람이야. 다들 그렇게 알고 살아. 아이고, 야. 오늘은 이만하시죠, 아버지. 제가 할머니한테 가볼게요.